남성의 승리 위하여 저랑제 강상소 도화 김도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MVP 김도환 선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출장이었는데 안타 타점 모두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믿고 응원해줘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준비된 멘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일단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경기 첫 안타, 그 안타가 첫 타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더 박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오늘 또 선발 출전으로 포수를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원래 우리 캡틴이자 원래 또 안방마님이었던 우리 강민호 선수가 혹시나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다른 말은 많이 안 해주시고 그냥 나가서 잘해야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정말 바른 소리 했네요. 잘해야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송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는데 파울 타구로 한번 놓치는 장면이 한번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했고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 앞으로 더욱더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나는 지금 우리 김도환 선수에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나를 오늘 꼭 질문해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네. 네.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사시나요? 본가는 서울이고 지금은 숙소 생활하고 있어요. 경산에서. 그렇구나. 서울에서. 네. 혹시나 이런 거 말고 좀 더 괜찮은 질문. 좀 더 괜찮은 질문. 네. 나한테 묻는 거야? 네.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고. 겸손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인볼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사인볼을 던지고 나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해야 던져드리죠. 사인을 해야 던져드리죠.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사인볼이 날아올 때 절대 점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성이 큰 쪽으로 던져주세요. 자, 오늘 잠깐만요. 마지막 시간 직접 들어주시고요. 뒤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자, 5초 갑니다. 5, 4, 3,